안녕하세요. 바른 게임 들어주는 쌤 바게트 쌤입니다. 미로를 만들어 보고 그 미로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먼저 미로의 출발 지점을 만들어 볼게요. 출발 지점은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은 던전 입구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표지판으로 출발 지점을 표시해 주고요. 이제 미로 외곽에 벽을 만들어 볼게요. 원하는 재료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미로 외벽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입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맞아요. 출구도 있어야겠죠. 출구도 만들어 줍시다. 반대편에 도착 지점을 만들어 줄게요. 도착하면 밟을 가마판과 아카시아 나무 표지판으로 도착 지점을 표시해 주세요. 이제 다 완료가 되었다면 외벽을 마저 쌓아 줍시다. 플레이어가 점프를 해도 미로 구조가 보이지 않게끔 두 칸 정도 벽을 올려볼까요? 다음 시간에 미로에 갇힌 에이전트가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너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적당히 복잡한 미로를 만들어 봅시다. 사실 적당히가 제일 어렵죠? 여러분 마음대로 너무 어려워서 탈출 실패해도 괜찮아요. 미로 내부는 계단이나 파여져 있는 부분이 없게끔 만들어주세요. 플레이어는 잘 탈출할 수 있겠지만 에이전트는 탈출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만든 미로를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탈출해 볼 거예요. 미로를 빠져나가는 방법 중에 오른손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손 법칙이란 미로에서 오른쪽 벽면을 따라가다 보면 출구를 발견할 수 있는 미로 탈출 방법입니다. 미로 내부의 벽면은 막혀있는 곳과 뚫려있는 곳의 위치에 따라 8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만든 미로 속으로 들어가 오른쪽 벽면을 계속 따라가 봅시다. 오른쪽이 뚫려있는 경우 오른쪽 방향으로 꺾어서 이동하면 되고요. 오른쪽이 막혀있고 앞쪽이 뚫려있는 경우는 그대로 앞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오른쪽과 앞쪽이 막혀있는 경우에는 왼쪽으로 한번 회전한 후 다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면 됩니다. 오른쪽 벽면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 출구를 발견하였네요. 자, 진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작은 미로든 큰 미로든 이 법칙만 이용하면 어디든 탈출할 수 있겠어요.